추운 노래방이 또 생긴 것 같네요. 와, 이거는 자본이다, 자본 완전히. 공기를 내버렸네. 네. 아니 저번에 우리가 간데도 아 그때 안 가셨나? 그때 김포항 신도시 거기도 오픈됐잖아 창문이. 아. 거기 안산 김포 한강. 예. 가족 행사가 있어. 야 맞아. 창문이 펜신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차를 저 노래도 하고 술도 먹었는데 저렇게 완전 통유리 오픈돼 있었거든요. 근데 일부러 가자 그랬거든 거기를. 요즘에 젊은 애들은 오히려 감추는 것 같아. 네, 예, 지금 좋아하니까요. 나 보여주고 싶은. 예, 맞아요. 이런 식으로. 예.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편하게 조명하고. 그러면 이제 이거 대표님 가서 귀걸이 사줘야지. 사 갖고 오시면 됩니다. 제가 카드 드릴게. 아,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우리가 배우는 관점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시공강을 나왔고. 선물 받았어? 축하해요. 아버님한테 받았어? 홍대 완전 재래시장 옛날 재래시장 뒷골목. 지금 시간은 일요일 날 오후 9시 반입니다. 야, 이걸 먹는 애 이제 제대로 이제 꽂혔네 분위기가. 왕가 탕후루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언론에서 보는 그 어떤 지역의 상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어렵겠지만 이 앞에 있던 거 다 없어졌네. 마카롱이 1,000원이네요. 이것도 전부 바뀌었다. 와. 마카롱 하나 드리겠습니다. 아니, 아닙니다. 그, 저 말고 사모님 싸서 가. 마카롱으로 다 주세요.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투자자와 상가 투자자와 창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. 접근 자체가 정말 다르고요. 그거를 정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따라서 자기가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거냐, 임대 수익을 얻을 거냐, 아니면 투자를 해서
어떤 양도 차익을 얻을 거냐, 창업을 해서 장사에 대한 걸 할 거냐에 따라서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. 정말 다릅니다. 다시 이제 원래 그 상상마당 쪽으로 왔는데, 상상마당을 지나왔구나.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. 오늘 답사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가식 없이 나름대로 느낌대로 전달을 했으니까, 창업, 투자, 상가 투자, 상가 창업, 상가 투자, 그리고 자연상권, 계획상권, 정말 구분하고 접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로 내려가시죠. 내가 3천만원, 아니 1000만원, 3천만원, 3억, 5억, 10억을 투자하는데 기본 개념이 없으면 그거는 투자를 안 하는 거 만도 못하다.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상가 최원철의 상가목당의 최원철이었습니다. 항상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.